지금 단식이 잘 안 되고 있거든요. 예. 네, 단식 3패예요. 바로 네, 아, 좋습니다. 네, 그런 상황에서 팀원들이 잘해줬고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네. 본인이 본인의 몫을 못 해주면 또 다시 또 승부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예. 부담감이 엄청나게 클 것 같습니다. 홍종명 위원님도 이렇게 팀이 연패를 하고 승수를 쌓기 힘든 상황 속에서 그 경기도 안 풀릴 때 5세트 나가본 경험 있지 않습니까? 네, 저도 한번 나갔었죠. 예, SK 렌터카가 상당히 좀 안 좋은 시절에 네, 그렇죠. 예, 그때 있었는데 네. 그때 나 때문인가라는 부담도 좀 있으셨을 것 같아요. 아, 그럼요. 나 때문인가라는 예. 생각도 들고 경기가 끝난 뒤에 사실 팀원들 눈도 잘 쳐다보기 힘들었어요. 오우. 오. 다 마치기였죠. 네. 그런 힘든 과정을 겪은 많은 선수들이 더욱더 단단해지고 또 그런 과정을 극복한 선수들이 팀리그에서 멋진 경기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누군가는 그런 과정을 겪고 있을 거고요. 김태권 선수 첫 이닝 한 점 득점. 반대로 차팍 선수는 지금 너무 좋죠. 와, 자신감 있게 오, 아, 오 끝에 걸립니다. 멋진 횡단. 자, 라인 너무 이쁘게 찬차팍 선수 코너 깊게 들어가서 나오며 득점. 5세트는 11점 경기입니다. 당연히 이겨야 하는 블루엔젤스 찬차팍. 이왕이면 어마어마한 공격력을 보여줘서 팀의 분위기까지 잘 살려나가야겠습니다. 비껴치기 대회전 좋습니다. 아, 좋아요. 예. 이미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네. 공에 큐가 닿는 순간 느낌이 왔다는 예. 얘기네요. 회전 조절도 너무 좋았고요. 예. 그 얘기는 뭐 테이블 컨디션도 파악이 잘 됐다는 얘기일 거고. 그렇죠. 아, 이 공도 굉장히 차분하게 쳐서 와. 이런 컨디션이라면 사파타 선수가 최근에 안 좋으니까 찬체팍 선수를 3세트에 기용해도 괜찮을 정도인데요. 그렇죠. 예. 지금 뭐 단식 3승이에요. 네. 복식도 1승이고. 믿고 쓰는 에이스라고 하지만 에이스가 부담이 클 때는 그 짐을 나눠 짊어지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될 것 같습니다. 와, 이걸 아. 얇게 쳐서 와, 정말 대단한데요. 찬차팍 선수가 이제야 숨겨놨던 자신의 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울기가 바깥으로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얇은 두께를 선택한다. 자신감이거든요. 예. 비껴치기 길게. 아, 이 공은 아. 네, 넘어가 버립니다. 4연속 득점으로 일단은 한번 다득점 맛을 봤습니다. 기울기가 어느 정도 있었기 때문에 저거보다 더 얇게 파고들게 치는 건 좀 쉽지 않아 보였는데요. 네, 그래서 뭐 물론 각자만의 프리법이 있겠지만 대려 당점을 조금 내리는 형태가 회전력을 더 많이 살려주고 좀 더 앞으로 전진성을 줄 수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김태권 선수 차분하게 쏘고. 자, 그리고 다음 배치는 어느 정도 이어졌어요. 네. 지난 시즌 팀 리그에서 이제 우리말 응원 주간에 우리말로 된 응원을 아주 적극적으로 국리를 하고 다양하게 써서 1등을 수상했던 크라운에테 라온 김재근 선수가 얼수라는 말로 흥을 북돋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말 공모전도 있었죠? 네. 당구용어 공모전. 오, 아, 쿠션 잡네요.
그래서 키스를 충돌이라는 단어로 당선이 됐었고 네. 리버스핸드 단어가 이제 끄도름 네. 네, 끄도름으로 됐었는데 네. 중간중간 소개시켜 드리고 한 번씩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직까지도 이제 많은 당구 팬들께서 아니 멀쩡한 용어를 그렇게 마음대로 바꾼다고?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어려운 당구 용어를 알기 쉬운 우리말로 한번 써보자라는 그런 취지라는 점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뒤로 돌려치기 오, 들어왔어요. 좀 얇은 게 아닌가 네. 긴 게 아닌가 걱정이 됐는데 조금 얇은 듯하게 맞긴 했어요. 예. 찬차팍 선수가 넉점 치자마자 바로 따라붙고 있는 김태관 선수 숨도 안 쉬고 자세를 잡았습니다. 너무 순간적으로 코너에 꽂혀가지고 빠지는 거 아닌가 네, 말을 못하고 있었어요. 하필이면 인터벌 없이 바로 쳐서 그런 실수가 나오면 또 한 소리 듣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저거 진짜 코너에 콕 박 그 박히면 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예. 또 모든 게 결과론적이라 예. 빨리 쳐서 빠지면 아 왜 이렇게 빨리 쳐서 빠졌지라고 하고 신중하게 쳐서 빠지면 너무 신중해서 빠졌다고 합니다. 예. 이번에도 공격 시간은 충분하게 남겨놓고 공격 잘 성공시켰습니다. 8점 찬차팍 선수 11점까지 석점 남았습니다. 지금 경기를 보면 김태환 선수가 일단 공격 성공이 잘 안 되는 것도 있지만 실패한 다음에 공이 열리는 경우들이 좀 자주 나오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만약에 본인의 생각에 득점의 확률이 뭐 한 30%를 넘지 않는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아예 확실한 수비의 형태, 견제의 형태를 만들어 놓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네. 이번 뒤로 돌려치기도 좀 짧게 떨어졌고요. 이번에는 그렇게 큰 빗각이 아니었는데도 공이 좀 짧게 왔습니다. 큐를 잡는 자세에서 조금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오픈 브릿지라는 저런 브릿지의 형태상 힘 전달을 많이 해줄 수 없기 때문에 네. 공이 점점 짧아지는 형태가 나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회전이 일찍 풀려서요. 그렇죠. 자 꺾어서 앞돌리기 대회전 노란 공 와, 자 키스 잘 피했고 그래. 네. 상당히 운이 따라준 김태관 선수의 공격 바로 맞아야 될 공이 올라가는데 키스가 날 뻔한 것도 잘 빠지고 득점 네 그리고 득점된 것도 득점된 거지만 다음 배치도 좋아요 네 내공의 회전력을 좀 줄여주는 것만으로도 각도를 충분히 만들 수 있을 것 같고 자, 저 노란 공이 안 붙는 게 좋은데 일단 들어가면 넣어치기를 기대해 볼 수 있겠어요. 네. 야 만약에 여기서 넣어치기 치고 후속타까지 터지면 이게 몇 점짜리 행운의 득점인가요? 그래서 보통 행운의 득점이 상대방이 들어가는 거 기분 하나도 안 나빠합니다. 네. 뭐 물론 2점짜리면 조금 그럴 수도 있지만 근데 그 행운의 득점 이후에 공배치가 딱 쓰면 그러면 진짜 좀 기분이 상해지기 시작해요. 예. 자 언뱅크 넣으시기 이목적구 위치도 참 좋아 보이고요. 키스 안 났고 잘 들어갔습니다. 오 진짜 강민구 선수가 자리에 앉아서 나랑 칠 땐 좀 다른데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와 이게 바로 맞지 않고 순간 또 움찔했는데 빠져들어서 옆돌리기인가요? 자 끌림이 아 저 키스 컨트롤 자 좋네요. 뭔가 우악 하고 휘는 느낌은 아니었거든요. 네. 아 이건 정말 기가 막히게 쳤네요. 예 그리고 키스도 잘 해결했고 다음 배치가 옆돌리기 형태를 칠 수 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옆돌리기 형태가 치기가 어렵습니다. 비켜치기 짧게로 보내죠.
이번에도 제법 허공에 떠 있는 상황인데 아 튕겨 나와 보지만 들어가진 않습니다. 지금 이런 배치들을 보면서 그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게 예. 이목적구 위치를 항상 좀 잘 보는 초이스가 좋아요. 네. 지금도 이목적구 위치가 좋아 보이지만 절대 좋은 상황이 아니거든요. 저 비껴치기 짧게를 치는 상황에서는 찬차팍 선수 차분하게 옆돌리기 아 좋습니다. 들어가면서 9대9 두 선수 다 9점씩 남았습니다. 찬차팍 선수가 이기기만 한다면 자 팀의 에이스이자 LPBA 최강의 선수 스롱피아비 선수에게 바톤을 넘길 수가 있습니다. 넣어치기인가요? 넣어치기 같은데요. 밀어서 자 아. 밀렸고 쫙 뻗어나가서 아 조금 덜 밀렸어요. 예. 그럼 이게 팔로 양의 문제일까요? 아니면 투샷 스피드의 두께죠? 네. 좀 더 두껍게 맞는 거, 좀 더 얇게 맞는 거 거의 대부분 그거예요. 네. 네 지금 이제 좀 더 깊었기 때문에 좀 얇게 맞은 거고 저 상태에서 두껍게 맞으면 저 팔로우 양의 뭐 저 당점이면 무조건 밀리겠죠. 근데 이게 아예 일자로 타고 들어가게 밀리면 네. 이제 힘도 좀 뺏기고 저기까지 못 갈 수도 있다는 생각에 조금 얇은 듯한 느낌으로 밀어 가려고 했던 것 같아요. 자 김태관 선수 기회입니다. 한번 꿈틀 좋아요. 아, 들어가면서 매치 포인트. 끝낼 수 있나요? 아니면 약간은 예민한가요? 배치는 쉬운 상황은 아니지만 그래도 네. 김태관 선수 실력이라면 뒤돌려치기 형태로 충분히 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비껴치기도 충분하겠네요. 이렇게 보니까 크라운헤트 선수들이 두 손을 모으고 기도를 하는 자세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홍정명 위원님 같은 경우는 이걸 비껴치기로 갈까요? 아니면 뒤돌려치기 길게로 가실 건가요? 저 같은 경우에는 노란공은 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 노란공 안 치실 것 같네요. 네. 그럼 뒤돌려치기 길게로 간다고 합니다. 자 시간에 쫓기면서 쳤습니다. 자 마지막 각도가 조금은 나와줘야 됩니다. 여기서 튕길 것 같아요. 자, 자. 찾아갑니다. 찾아왔어. 들어가면 김태관 선수가 찬차팍 선수를 꺾고 세트스코어 4대1로 귀중한 승점 석점을 보태 1위로 올라갑니다. 사실 마지막에 굉장히 위험했던 게 김태관 선수가 벤치 타임아웃을 요청했어요. 네. 근데 김재근 선수가 이미 다 써서 없잖아요. 없으니까 그냥 쳐 빨리 쳐 아, 라고 해서 쫓겨가면서 친 거거든요. 더 뜻깊은 단식 1승이네요. 예. 아 근데 정말 멋지게 들어갔고 김태권 선수도 뭔가 한 단계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스스로 마련을 해냈습니다. 아 근데 진짜 마지막 공도 그렇지만 그 전에 보였던 차분한 모습들이 점 쌓여서 1승을 만들어낸 것 같습니다. 네. 찬차팍 선수가 이번 세트를 좀 무난하게 따낼 것 같은 초반에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게 너무 일찍 사라져 버렸어요. 맞아요. 아하 김태권 선수가 마지막 공격을 할 때 들어가야 되는데 하는 마음으로 계속 기다리고 있다가 이제 마지막에 저렇게 공손하게 다소곳하게 기다렸고 이 공이 차분하게 잘 들어갔습니다. 이 공을 이렇게 차분하게 치기 힘들었을 텐데요. 매치 포인트였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좀 임팩이 좀 들어갈 좀 강하게 들어가는 게 일반적인데 예. 좀 아주 부드럽게 간 것 같은 느낌이고요. 예. 두께도 좀 도톰하게 간 것 같고요. 임적수 선수가 물개 박수를 치고 김재근 선수가 제일 먼저 뛰쳐나와서 하이파이브를 합니다. 자, 지난 시즌 전기 리그에서 아주 좋은 성적을 거두고도 1점의 승점 때문에 1, 2위 자리에 오르지 못해서 포스트시즌 합류에 실패했던 크라운헤트 라온. 그러면서 김재근 선수가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우리 팀이 강팀인데 아무도 우리를 강팀이라고 생각하지 않아. 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나요? 네, 네. 개인적인 자리에서. 네, 네. 네, 그 한을 좀 풀 수 있는 1라운드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김없이 재미있게 팬들을 웃기고 또 울리고 있는 웰컴 저축은행 PBA 팀리그 1라운드 경기. 이제 크라운 혜태 라온이 단독 1위로 올라가게 되면서 남은 1라운드 일정 더욱더 치열하고 재미나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더욱더 즐거운 경기 다음 경기로 여러분들께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해설의 김분호, 홍종명 해설위원, 저는 캐스터 권재일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